뱀이야. 급하게도 갔다. 여망제가 누구니? 여망제가 온다. 여자 죽은 사람이 따라 들어온다고. 여자 청춘에 젊어서. 이름이 어떻게 되셔? 너 구어라 버서사 해동은 조선의 남 저는 버지랍니다. 엄마, 오늘 본인의 사주직성이 남달라서 본인이 귀로다가 듣고 눈으로다가 보고 입으로다가 토설을 하고 살아야 돼. 누군가를 도와줘도 도와주고 봉사를 해도 봉사를 많이 할 사주팔자야. 근데 고집이 남자 고집이야. 어떻게 보면 기가 무당기 아닌 무당기를 누를 팔자를 가지고 있어 본인이.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영업이나 상업을 하시면 좋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험이든 뭐 이렇게 판매직. 그런데 할머니 수위에서 보니까 당신네가 상이 났어. 당신네 집안에 곡소리가 나서 제사를 드리다가도 공줄이 끊기고 시댁은 천주교고 뭐 본인네는 불교고 이렇게 종교가 달라도 다른. 애미야, 급하게도 갔다. 여망제가 따라 들어온다. 여망제가 누구니? 여망제가 온다. 여자 죽은 사람이 따라 들어온다고. 여자 청춘에 젊어서. 누구야? 딸이 언제 죽었어? 2013년. 꽃다운 나이에 갔어. 꽃도 펴보지 못하고 잎도 펴보지 못하고 너무 한이 지나 봐. 하나 갔다. 아우 폰전 여망제 아니시냐? 아유, 이 여망제가 뭐로 돌아가셨어요? 백혈병. 나 한참 못 부릴 나이에 갔어. 이쁜 나이에. 엄마 가난이 싫어. 엄마, 엄마 가난이 웬수야? 가난이 싫어. 남들 좋은 가방 들고 다니면 나도 좋은 가방 들고 싶고 남들 립스틱 사면 나도 좋은 립스틱 사고 싶고 좋은 향수 뿌리고 싶고. 엄마 우리 집에 돈 없어. 근데 너무 꽃다운 나이에 갔어. 너무 꽃다운 나이에 가서 배가 고파. 배가 고프고 그리고 또 엄마 옷을 조금 못 입어봤어? 이 아이가? 24시간 중에 한 번은 없이 살아요. 이 여망제가 너무 한이지고 원이지고 그리고 얘 죽기 죽을 때쯤에도 가난했었나 봐. 그때 사기당해가지고 3억이나 빚을 한 달 남겨놓고 다 갚았는데 한 달 후면 다 갚는 날이었는데 얘가 급하게 응급을 해서 안 살펴온 것 같은데 변명이 안 나와가지고 한 보름 있다가 변명이 나와가지고 장사하다 보면 나와가지고 보름 있다가 내려왔으니까 제가 치료 받으면서도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 맞고 싶은데 걔가 우리 집 돈 없는 거 아는데 나 너무 아픈데 진통제 하나 맞고 말았다. 왜냐면 응급실에 가면은 진통제가 5만원에서 7만원입니다. 제가 그걸 먹자는데 병원비가 모자라서 아산 재단에 지원받고 소아암 백혈병학교 사랑의 초록재단 내가 못 벌었으니까 그런 데서 끌어다가 치료를 했어요. 해내라고 했어요. 돈 없어서 치료를 또 드리고 싶진 않아서 이렇게 싸게 뛰어다니면서 치료를 해줬어요. 내가 엄마 명과 복은 빌어드릴게. 그러니까
엄마도 열심히 앞으로의 남은 인생 딸목까지 엄마가 살아야 되는 거야.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한 거야. 그치? 더구한 마음 먹고 비가 오면 땅이 굳어. 힘차게 살아야 돼. 지금보다 더 독해져라. 어디를 가든 산을 보면 산신이고 물을 보면 용신이다. 공 많이 들이고 살거라. 엄마 사주에는 백호살, 괴강살 꼭 풀어라. 딸내미 좋은 곳으로 극락왕생 천도해서 좋은 곳으로 극락왕생하고 그래요.